자, 2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 P형 3상 전압 200V를 인가한 경우에 소비 전력, 즉 유효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모았어요. 네, 유효 전력은 얼마냐. 단 저항은 20이고 X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자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가 3상이잖아요. 그러면 3상 소비 전력은 자 P라는 것은 3의 IP 제곱에 R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IP는 이제 상전류입니다. 상전류니까 여기가 상전압, 얘가 상전류, 여기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에요. 그죠? 자, 임피던스는 노트에다가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리액턴스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VP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이죠. 아하, 델타 결선일 때는 VP라는 전압과 VL라는 전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200V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3에 여기다 넣어요. 넣게 되면 루트에다가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자, 바로 VP, 그렇죠? 자, 이거의 제곱에다가 R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3에다가 자, 루트니까 제곱 빼면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이고요. 요거는 뭐요? VP 제곱이죠. 여기다가 R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 그죠? 자, 따라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에다가 저항이 얼마예요? 20이죠. 자, 제곱 플러스 X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200이요. 자, 200의 제곱에다가 저항이 얼마니까? 20이니까. 요 놈을 갖다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4800이 나왔어요. 자, 4800W. 근데 킬로와트 문화수니까 4.8킬로와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유효 전력을 산출하는 네,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자, 26번도 기출이 됐던 그런 유형인데요. 자, 이 문제도 일반 이제 어디서 네, 전기 기사에서 넘어온 그런 문제인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 용량이 10kb다. 그러니까 단건 몇 개 용량이 10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림같이 접속했을 때 역률 80번트 부하에 몇 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자, 부하 전력을 계산하시오. 근데 여기서 부하 용량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자, 부하 용량 kV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단건 몇 개 용량이 자, 있습니다. 뒤에 용량,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숨을 W, 부하 용량을, 라지 W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건 몇 개 기준했을 때, 자, 요거, 부하 용량분에, 단건 몇 개 용량은, 자, 수식이요. 하이 볼티지에 하이 볼티지 마이너스 로 볼티지,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게.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면, 자, 이거 뒤집어야 되니까, 하이볼트 L, 그 다음에 하이볼트, 자, 곱하기 자기용량이죠? 자, 그럼 하이볼트지가 얼마예요? 3300이 하이볼트지고요. 그 다음에 로볼트지가 3000, 그 다음에 3300에다가 얘가 10이에요. 자, 요 놈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 자, 바로 이제 110kVA가 나온다. 자, 110kVA 나오거든요? 근데 물어본 게 킬로와트 모았어요. 자, 그러면 킬로와트라는 것은 kVA에다가 자 무엇을 곱해준 것 같다? 역률을 곱해준 것 같다. 자 따라서 110에다가 역률 80이니까 자 88kW 이렇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네, 됩니다. 4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데 자 88. 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난이도가 좀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27. 그림의 논리 회로와 등가인 논리 게이트는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A란 놈의 요거는 뭐예요? 자, 나트륨과 바시고, 바고,
B란 놈에다가 바잖아요. 그리고 얘가 5원이니까 플러스지. 그러면 출력 Y는 A바 플러스 뭐다? 자, B바다 이런 얘기예요. 출력 Y가. 그럼 얘가 같은 게 뭐예요? 이거죠. A 플러스 B의 전체, A, 요거. 그쵸? A 도트 B의 전체 부정이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제 어디서 보셨냐면, 바로, 드, 모르간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A, B의 전체 부정이니까 A란 놈과 자, B란 놈의 AND의 전체 부정이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NOT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NAND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ND. 그 답은 몇 번이 된다? 자,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NOR 같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자, OR에다가 NOT을 갖다 붙이면 되고 NOR. 그 다음에 OR은요? OR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5어.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낫은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낫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력을 갖다 얘가 Y라고 하고 얘를 갖다 A라고 얘를 B라고 한다면 Y는 A 플러스 B의 자 뭐가다 전체 부정이 된다. 그렇죠? 그럼 얘랑 같은 게 뭐예요? A의 부정 플러스 이제 A의 부정 도트에 B의 부정 되겠죠? A 바 도트, B 도트 이렇게 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하고 같은 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시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